안녕하세요, 체크맨 송동욱입니다. 오늘은 휴대폰 위약금에 관련된 내용 준비를 했습니다. 광고 없으니까 끝까지 봐주세요. 휴대폰 위약금은 개통 방식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. 첫 번째는 공시지원금을 받고 개통한 경우, 그리고 두 번째는 선택약정으로 개통했을 때로 나뉘게 됩니다. 제일 먼저 단말기 할인을 받고 공시지원금으로 개통한 경우에 위약금입니다.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해지를 하시게 되면은 받았었던 공시지원금 100% 반환하셔야 되고요. 6개월 이후부터는 점점 이렇게 차감되는 방식입니다. 예를 들어서 공시지원금을 40만원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발생하는 위약금은 다음과 같습니다. 다음은 요금 할인을 받고 선택약정으로 휴대폰을 개통했을 때 위약금입니다. 약정기간의 4분의 1 지점까지는 요금 할인 받은 것에 100% 반환이 되고요. 2분의 1 지점까지는 계속해서 위약금이 커지다가 조금씩 줄어드는 형태입니다. 예를 들자면 49,000원의 요금을 사용하고 있는 고객이 24개월 약정으로 가입 후 해지할 경우에 각각의 금액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. 이러한 공시위약금과 선택약정 위약금 계산 방법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저희가 만들어둔 엑셀 파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번에는 위약금을 유예시키고 피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. 근데 이게 승계 조건이 조금 까다롭고요. 이것 또한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. 자, 먼저 공시지원 위약금 승계는 약정 19개월 차, 즉 가입 하고 나서 551일 이후부터 같은 통신사에서 기기 변경을 할 때 승계가 가능합니다.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신규 휴대폰으로 기기 변경을 한다면 승계할 때 남은 약정 기간만큼 신규 휴대폰에서 사용해 주셔야 한다는 점인데요. 만약에 이 기간을 어기고 해지를 하게 되면은 위약금이 중복해서 발생합니다. 선택약정은 공시지원금과 달리 약정 기간 안에 언제든 약정 기간 내 한 차례 승계가 가능한데요. 덕분에 조금 더 자유로운 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공시위약금과 마찬가지로 신규 휴대폰으로 바꾸고 나서 이전에 남은 약정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지를 할 경우에 위약금이 중복해서 발생합니다. 마지막으로 요금을 줄일 수 있는 꿀팁 알려드릴 텐데요. 이 방법은 공시지원금을 받고 개통하신 분들만 해당이 됩니다. 약정기간이 6개월 남아있을 때 기기 변경을 하지 않고 요금을 25% 줄일 수 있습니다. 단 KT통신사는 불가능하고요. 공시위약금 유예와 마찬가지로 남은 약정기간만큼 재약정 한 후에 사용하셔야 위약금이 중복해서 발생하지 않습니다. 위약금 조회는 전화, 어플, PC로 가능하고요. 전화는 운영시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간단하게 위약금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표로 보여드릴게요. 자, 오늘은 이렇게 휴대폰 위약금에 관련된 내용 알려드렸고요. 혹시나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유익하셨다면 오늘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체크맨이었습니다. 최대 현금, 최저 요금 보장, 업계 최다 고객 후기, 아, 정당하게 받자.